안녕하세요, 경화예요. 오늘 제가 한국 화장품 5가지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장품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써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한 가지를 좋아하면 그걸 쭉 쓰는 스타일이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써본 다음에 고른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 고를 때부터 약간 소문을 듣고 또 유튜버들, 뷰티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샀기 때문에 좀 믿을만 하실 거예요. 제가 뷰티 블로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건데요. 이게 정확한 이름은 다이노플라츠 매직 완드포 립 앤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메이크업 리무버인데 주로 눈가를 지우는 건데 화장을 지울 때, 그러니까 집에 가서 화장을 지울 때 쓰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수정 화장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팬더 눈이 됐을 때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면봉인데 그 안 면봉 기둥 안에 그 메이크업 리무버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 그 메이크업 리무버 액이 밑으로 내려가서 면봉을 적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셔준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지우면 되는 건데 너무 유용하고 되게 좋아서 저는 제 친구가 한 6, 7년 전에 처음에 스킨푸드에 이런 제품이 있다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가서 샀어요. 바로 그게 이 제품인데 이걸 그래서 6, 7년 동안 꾸준히 썼어요. 근데 이게 좀 저렴하진 않아요. 한 통에 4,000원, 4,5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매번 막 항상 쓰는 건 아니고 이제 그리고 이왕이면 안 번지는 마스카라, 안 번지는 아이라이너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잘못 사가지고 번지는 마스카라나 번지는 아이라이너를 사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써야 될 때 이제 주로 수정 화장을 많이 하게 돼서 쓰는데 스킨푸드에 얼마 전부터 계속 가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매장이 그거 없어요, 다 팔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구나. 그래서 세일 기간에 가지 않고 세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 가야겠다. 그래서 세일하지 않는 기간에 갔는데 어떤 분께서 단종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장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킨푸드 말고 다른 브랜드에도 있다고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검색을 해봤더니 네이처 리퍼블릭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 리퍼블릭으로 당장 갔는데 거기도 단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Too Cool for School이라는 브랜드에 갔어요. Too Cool for School 아마 그 미국 세포라에도 들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 브랜드인데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다행히 가까운 곳에 매장이 있어서 갔는데 역시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제품. 저는 좀 더 케이스가 마음에 들어요. 스킨푸드 것보다는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비슷하고 4,500원, 그리고 기능도 똑같고 지워지는 정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립 앤 아이 리무버보다 오히려 더 잘 지워져요, 이게. 그래서 되게 좋은데 이 속에 들어간 그래서 그 액체가 실제로 큰 제품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강추해요. 제가 경은 언니도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써본 립 앤 아이 리무버 중에 가장 잘 지워지는 리무버가 바로 스킨푸드 제품이에요. 이건데요. 이름은 스킨푸드 밀크쉐이크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예요. 이게 이제 밀크쉐이크처럼 뽀얀 우유 색깔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두 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흔든 다음에 화장솜에 묻혀서 지우면 되는 건데요. 굉장히 저렴하고요. 한 6,000원, 7,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세일할 때 사면 더 싸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뷰티 유튜버, 뷰티 블로거가 추천을 해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통째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스팟 제품이에요. 저는 원래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는 피부지만 여드름이 안 나고 약간 뾰루지가 가끔씩 나시는 분들도 스팟 제품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그 티트리 오일이었어요. 티트리 오일이었는데 티트리 오일도 잘 듣긴 듣는데 항상 바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자극이 되는구나, 얼굴에 뭔가 안 좋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쓰고 있었는데 역시나 또 다른 뷰티 블로거, 제가 굉장히 영상을 많이 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뷰티 블로거 한국분이 이 제품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지 않고 자극적이지가 않은데
바로 뾰루지가 쏙 들어간다. 그래서 오 정말? 그래서 이 바로 아이소리의 제품인데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디 스팟 퍼스트 스피디 스팟이겠죠? 그거를 내가 사가지고 진짜 써봤는데 전혀 이렇게 바른 느낌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 시원한 느낌만 드는데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쏙쏙쏙 아주 잘 들어가요. 그래서 자주 쓰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한 이게 되게 작은데 27,000원인가? 그 정도에 하는데 그에 비해서 빨리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일할 때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쿠폰이 생겼을 때 그 쿠폰을 쓰면 이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샤에서 나오는 미샤에서 이 쿠션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시그너처 에센스 쿠션 인텐시브 커버예요. 주로 이제 쿠션 제품이 나오면 모든 브랜드가 항상 커버가 좀 더, 커버력이 좀 더 좋은 제품, 그리고 일반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텐시브 커버니까 당연히 커버가 잘 되는 걸 제가 샀겠죠? 그럼 커버를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역시 이것도 아주 유명한 이거 아마 이거 추천한 뷰티 유튜버 하면 누구나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한 뷰티 블로거가 엄청나게 강추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쿠션 제품은 아이오페나 헤라 이쪽이 많이 유명했고 미샤 제품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는데 그 유튜버를 통해서 제가 알게 돼서 써봤는데 좋아요. 근데 이제 쿠션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쿠션 대부분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쿠션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화이트헤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가수 아이비 씨도 인스타그램에 쿠션 제품 추천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제품은 화이트헤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요? 막 이렇게 댓글 남겨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이트헤드가 안 생겨요. 아이오페 제품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화이트헤드가 생기더라고요. 헤라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미샤는 안 생겨요. 근데 이 쿠션 제품은 당연히 막 썼을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빨리 지워지는지 아니면 그런 화이트헤드가 생기는지 이런 걸 통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미샤는 아직까지 마음에 들어서 지금 두 통째 쓰고 있습니다. 미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실러인데요. 더샘이라는 한국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것도 역시 인터넷에서 소문이 워낙 자자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저는 나스 컨실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스 컨실러는 서양 외국 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제품이었는데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로 된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서양 분들이 많이 추천하는 제품을 많이 썼었는데 우리나라 뷰티 유튜버들은 이 제품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거의 3-4배 더 저렴해요. 그래서 당연히 좋다면 이걸 써야지 하고 써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나스 컨실러보다는 조금 더 되직한데 더 그러니까 커버는 잘 되고 그리고 잘 스며들고요. 근데 이게 세 가지 색상이 나와요. 1호, 2호, 1.5호, 2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이 톤이 좀 이제 자기 피부톤하고 잘 맞아야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좀 어둡게 화장을 하는 편이어서 2호를 썼는데 제가 이제 머리를 밝게 하다 보니까 화장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있거든요, 평소보다는. 그래서 요즘에는 1.5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1호는 제가 하이라이터 개념으로 쓰려고 샀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아직 쓰진 않았는데 사놨는데 얼마 전에 2호를 사려고 더샘에 가니까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지 이 똑같은 형태로 하이라이터가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터 그거는 따로 그 하이라이터를 사서 써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의도치 않게 1.5호, 2호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많이 해서 많이 퍼뜨린 그런 제품입니다. 더샘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예요. 이상 다섯 가지 제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진짜 제가 강추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그 다음에 취향도 다르기 때문에 누가 추천한 제품을 쓴다고 해서 제가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할 가능성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피부 상태가 저는 약간 속 건조? 겉
지성 이런 타입인데 아마 그런 피부 타입 분들이 써보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커버해야 될 게 많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써보시면 굉장히 좋아할 다섯 가지 제품들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열심히 화장품을 앞으로 써보면서 또 새롭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생기면 또 한 번 더 영상으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i guys! Did you guys enjoy the video?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like this one, please subscribe to our YouTube channel and also don't forget to turn on the notification to not miss any new videos. Alright,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